젠 스테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럼 실제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지금 IX, 그러니까 샘플 엑서사이즈 폴드가 여기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어디쯤 있느냐니까 없네. 여기 있군요. 이그젬플. 여기 있는 이그젬플 보시면 됩니다. 젠 스테이지 이그젬플에서 몇 가지 예제가 있긴 한데, 요거는 뭐이 부분은 그냥 컨커런트 데이터 그 프로세싱 거기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해서 IX example도 있고 샘플 데이터 설치 등등도 있는데, 요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IX example에 요렇게 코드를 정리를 해뒀어요. 요렇게 지금 IX에서 일단 코드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엘리어스 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파이프라인의 스타트 링크 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에 있는 뭐예요? 볼까요? 스토리지 슈퍼바이즈 다운로드 파이프라인 얘를 호출한 겁니다. 예. 얘를 호출하니까 이게 이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닛에서 그 다음에 차일드들을 이렇게 쭉 만들죠. 그죠? 차일드 만들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common stage name에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걸 해서 이름을 만들어요. start download. 그죠? 요 코드가 하는 내용. 요것도 한번 보죠. common stage name. common의 stage name. 파이프라인에 있죠. common의 stage name. 요렇게 해서 stage start로 했으니까 아마 start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start 모듈에 그다음에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요런 형태의 모듈이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요런 내용이 또 붙겠죠. 요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요게 그러니까 프로세스 네임, 프로세스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common stage name에서 이름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common stage name 하면서 바로 프로세스도 하나 만들어지죠. common stage name 볼까요? stage name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진 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니까 여기서 만들어지죠. common stage name encryption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init에서 common 얘를 만드는 스테이지 네임에서 이름을 만들게 되면은 요 이름 스타트 다운로드라는 거 그걸 만들어진 걸 찾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 부분 이게 어디예요? 슈퍼바이저 업로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업로드 파이프라인에서 스타트 차일드에서 요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얘를 찾는 게 요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 그러면은 그 만들어진 애의 이름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타트 네임이 어디 있는지 이 프로세스 where is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start process where is 까지. 그럼 만들어진 것이 찾을 거 아니에요? 얘가 살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만큼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터미널 들어서 뭐가 에러가 있나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어디냐니까 지금 제가 파일을 영상 밑에 첨부를 해뒀어요. 챕터 5에 V1 젠 스테이지 엘리스트립 여기입니다. 여기서 IX 들어가고 에러 하나도 없죠? 에러가 수백 개가 떴더랬어요. 아니 수십 개. 수십 개뜬거다 하나씩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보면 true까지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파이프라인 스타트 링크 있잖아요. 얘를 하니까 먼저 시작한 것이 설치 캐시 워커 스타트. 설치 캐시 워커 시작을 했습니다. 볼까요?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레지스트리 만들어지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서치 캐시 워커 만들어졌는데, 이 앞에 두 개는 위에 두 개가 먼저 만들어졌지만은 표시 여기는 표시는 안돼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로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들은 로그를 안 했어요. 나중에 로그를 하나 넣어놓을게요. 로그 넣으면은 그러면은 얘보다 먼저 얘가 시작했다는 것이 메시지가 뜨겠죠. 어쨌거나 얘가 만들어지고 서치 캐시 워크 만들어지고 다음에 큐 워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큐 워크잖아요. 큐 워크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스타트예요. 스타트 여기서 스타트죠. 다운로드 파이프라인 스타트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다음은 인크립션이죠. 인크립션. 인크립션인데 왜 인크립션이 없고 파이프라인 리모트 스토리지가 먼저 만들어졌네. 리모트 스토리지는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두 개를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업로드를 열어놨어요. 업로드가 아니라 다운로드를 열어야 됩니다. 닫고 다운로드 어딨죠? 슈퍼바이저 다운로드 파이프라인 얘예요. 자, 다운로드 열었습니다. 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모트 스토리지 여기 표시 나와 있죠? 리모트 스토리지가 여기서 진행됐고, 그죠? 그 리모트 스토리지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요게 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min demand 1, max demand 10 이렇게 좀 주어져 있죠, 그죠? 이건 어디서 주어졌나요? 이거는 여기서 주어졌나요? 아니죠? 요거는 주어진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리모트 스토리지 들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되나요? 리시브드 디맨드 오브 10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트 스토리지로부터 스타트에 디맨드가 10개가 전달됐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은 스타트가 있고 스타트 있고 그다음에 얘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리모트고 얘를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거는 것이 인크립션이고 그리고 얘를 하는 것이 화살표를 반대로 해야 되겠네. 반대로 서브스크라이브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요. 서브스크립션 표시할까요? 서브스크립션 1대의 화살표 방향은 이렇습니다. 노트파이어 먼저 얘를 만들었잖아요. 얘를 만들고 다음에 얘를 만들었는데 얘를 만들 때 옵션으로 얘에게 서브스크라이브 하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고 얘가 만들어졌을 때 리모트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스타트에게 스타트가 요런 리시브다 디맨드 오브 10만 누구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리모트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이제 인크립션 스타트입니다. 인크립션 스타트는 여기에요. 여기서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min, max, min 1이고 max 10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pipeline notifier started가 돼 있죠? 마지막으로 notifier입니다. 그죠? 얘는 아직까지 demand를 결정 안 했죠? 그 이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모트 스토리지 볼까요? 리모트 스토리지 보니까 요렇게 옵션, 서브스크립션 옵션이 여기 있군요. 어디? 다운로드 파이프라인 슈퍼바이즈의 맨 위에 보시면은 요렇게 서브스크립션. 그렇죠? 이닛에 민하고 맥스, 민하고 맥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리모트 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얘는 저 누구? 스타트에게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얘는 리모트에게 서브스크라이브하고 노트파이어는 인크립션에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그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로그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스타트부터 보죠. 스타트에 보면 요렇게 파이프라인 스타티드 다음에 리시브드 됐잖아요. 핸들 디맨드 이쪽이죠? 핸들 디맨드 디맨드를 받는 것은 지금 얘만 핸들 디맨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얘가 디맨드를 받는 것이 맞는데 잠깐만 좀 헷갈리네.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자, 로고 이게 핸들 디맨드는 뭐예요? 프로듀스만 가질 수 있는 콜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프로듀스가 아닌 나머지 리모트 스토리지라든가 여기는 핸들 이벤트가 있어요. 핸들 이벤트가 있고, 그죠? 그리고
노트파이어 리모트 말고 그 전에 인크립션이죠. 인크립션도 보시면은 핸들 이벤트가 있고 여기 있죠. 핸들 이벤트가 있고 핸들 디맨드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맨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프로듀스인 스타트밖에 없고 따라서 요 메시지 있잖아요. 여기 스타트 리시버드 디맨드 오브 10. 요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스타트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벤트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노트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파이어도 핸들 이벤트가 있지. 핸들 이벤트가 있지. 핸들 디맨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걸 좀 넣어보죠. 스타트에다가 로그 있죠? 핸들 디맨드. 요걸 복사해서 그대로 인크립션에도 핸들 이벤트에다가 넣어주죠. 그래서 얘가 인크립션이잖아요. 인크립션. 션 리시브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리시브드 이벤트 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 태스크라고 받을까요? 태스크. 서버 태스크. 태스크 넣어주고 얘는 펜딩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요렇게 태스크즈 요렇게 출력을 할게요. 뭐 좀 양이 좀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 넣죠. 많고 그대로 복사해서 그다음에 어디 있나요? 리모트 스토리지. 여기도 핸들 이벤트에다가 넣어주죠. 그래서 얘는 리모트 스토리지. 화면을 좀 키울까요? 또 그다음에 인스펙트 큐가 아니라 인스펙트 태스크 리시버드 태스크 리시버드 태스크 오버 요렇게 요렇게 요만큼 잘라서 요렇게 넣어줄게요. 그죠? 요게 맞네. 요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좀 전에 인크립션 부분이죠. 요것도 인크립션 인스펙션 태스크 넣어주고 다음에 노트파이어도 마찬가지 핸들 이벤트에서 요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노트파이어 요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좀 헷갈린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스타트가 바로 리모트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디맨드 받았다고 보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리모트가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얘는 노트파이어가 시작을 해야지 얘로부터 디맨드를 받아서 그 디맨드가 리모트에 가서 스타트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출력된 걸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린다고 했던 것이 제일 먼저 이렇게 스타트가 스타트 됐죠. 그런 다음에 리모트 스토리지가 스타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스타트가 이렇게 리시버드 디맨드 해가지고 디맨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코드 잘못입니다. 뭔가 코드에 잘못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여기서 너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맨 마지막에 얘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코드에 뭔가 에러가 있습니다. 무슨 에러인지 그거 제 생각인데 간단하게 지금 떠는 생각은 뭐냐니까 다운로드 파이프라인에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파이어 서브스크라이브 얘가 그러니까 민 맥스를 지정을 하고 위에 두 개는 민 맥스를 지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정을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것인지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봤어.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코드를 수정했으니까 또 수정된 코드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IX 돌리고 example 다 지워놓고 다시 보죠. IX example 요 파트입니다. 요만큼 복사해서 넣죠. 자, 뭔가가 이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나요? 보죠. 캐시 이 부분은 일단 빼고 자, 스타트가 먼저 스타트 했고 그죠? 다음에 리모트 스토리지 했고 다음에 스타트 리시버드 됐고 인크립션 스타트 했고
노트파이어 스타트했고, 그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금 이벤트를 받지를 못하고 있죠. 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기서 보죠. 먼저 스타트 시작을 하고, 다음에 리모트 스토리지 시작하고, 인크립션 시작하고, 노트파이 시작했을 때, 다음에 이벤트가 땅땅땅 내려와서 내려온 것이 출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큐에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따 큐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자. 스타트가 있고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스타트에는 처음에 먼저 중국집을 얘기할게요. 여전히 중국집 비유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짜장면. 자, 짜장면 등의 원재료가 있습니다. 밀가루 등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중국 식당에 보내는 거예요. 중국 식당에 보내면은 중국 식당에서는 중국 음식점에 보내면은 이 밀가루 등으로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니까 큐에다가 짜장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짜장면을 다섯 그릇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펜딩은 제로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주문받은 건 없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갑돌이가 있죠. 갑돌이가 주문을 하는 거죠. 이제 민 맥스도 할게. 민은 세 개. 아니죠. 두 개로 할까요? 두 개. 맥스는 세 개. 이렇게 두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갑돌이는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섯 개를 최대 맥스 세 개까지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갑돌이가 주문 세 그릇 하죠. 그러면 중국 식점은 짜장면 다섯 그릇 중에서 세 그릇을 빼서 세 그릇을 갑돌이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갑돌이 주문 3 하면은 갑돌이에게 주는 거죠. 처음에는 펜딩 다섯 개, 세 그릇 주문했으니까 3이고 5인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문을 받은 겁니다. 3개. 근데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만들어주고, 짜장면 다섯 그릇은 두 그릇이 되고, 갑돌이한테 주문했던 이것을 3개를 배송하는 겁니다. 그릇 배송 됐죠. 이제 미인이 두 그릇이잖아요. 갑돌이는 주문 세 그릇 했다가 세 그릇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문할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기서 추가적으로 3-2에서 1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세 그릇 주문했고, 세 그릇을 다 배송을 받고로 끝난 겁니다. 그죠? 만약에 주문을 두 그릇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두 그릇을 했으면은, 처음에 짜장면 다섯 그릇에서 펜딩 두 그릇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두 그릇이 배송되겠죠? 두 그릇이 배송되면은, 짜장면이 두 그릇밖에 없었다고 가정하죠. 그죠?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두 그릇 있는 상황에서 펜딩 둘, 민 둘, 맥스 쓰리. 이 상황에서 갑돌이가 두 그릇 주문하면 짜장면 두 그릇은 제로가 되고, 펜딩도 제로가 되고, 갑돌이는 주문받은 것을 두 그릇 배송받았죠. 이 상황에서 갑돌이가 더 추가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를 주문할 수 있나요? 지금 펜딩이 현재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 그릇을 주문할 수가 있죠. 다시 주문 하고, 3-2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2그룹 배송받았고, 펜딩이 제로이니까. 그죠? 그리고, 갑돌이가 2그룹 주문해서 2그룹 다 받았으니까, 다음에 주문할 수 있는 건 3그릇입니다. 1그릇이 아니에요. 맥스 마이너스 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시 펜딩이 3이 되는 거예요. 3.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짜장면이 지금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밀가루 등을 공급하는 데서 공급을 받아서 다시 짜장면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 메커니즘이에요.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분명히 노트파이어에다가 뭐예요? 여기 핸들 이벤트는 뭐였냐니까 짜장면을 전달받을 때마다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비유를 다시 하자면은, 자, 스타트는 얘가 중국 음식점입니다. 중국 음식점이고, 리모트 얘는 배달원이에요. 배달원이고, 그리고 인크립션은
뭐 내비게이션이고 얘는 각도리 요렇게 보죠. 그죠?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원에게 전달되고 배달원에게 내비게이션 뭐 안내하는 사람한테 뭐길 안내 길잡이라 그러죠. 길잡이에게 전달하고 다음에 이것이 갑돌이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갑돌이가 주문하는 것은 여기에 거쳐서 여기에 디맨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디맨드 주문이죠. 그리고 중국 음식점에서 만든 짜장면을 배달원과 길잡이에게 보내는 것, 요거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 그냥 이벤트 단수형으로 할까요? 이벤트. 그리고 다시 얘는 이벤트가 되고, 갑돌이한테 또 이벤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끌어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고, 디맨드는 짜장면 주문이에요. 짜장면 주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큐는 뭐예요? 큐는 만들어둔 짜장면입니다. 만들어둔 짜장면. 주문을 예상해서 미리 만들어둔 짜장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과 맥스 개념들, 요걸 무조건 하고 3-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 3-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알고리즘은 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될 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그냥 이 원리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트파이어에다가 이벤트를 이렇게 로그 디버그를 해서 이렇게 뭐 태스크 오브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도 출력이 안 되느냐는 거죠. 출력이 안 되는 이유는 만들어둔 짜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스타트가. 이해되시나요? 어려울 거 없어요. 만들어둔 짜장면이 없으니까 이벤트가 전달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으니까 출력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이 문장이 출력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좀 파이프라인 스타트가 먼저 스타트하고 다음에 리모트가 스타트하고 다음에 인크립션 스타트하고 노트파이어 스타트했잖아요. 노트파이어가 스타트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스타트가 요런 주문 리시버더 디맨드 오브 10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받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다운로드 슈프 들어와서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없애면 돼요. 이 부분 얘를 없애고 얘가 누구 노뭐 리모트 스토리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크립션인가 그럴 거예요. 얘도 없애고 얘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얘만. 그죠? 그러면은 얘의 주문 노트파이어의 주문이 거치고 리모트를 거치고 다뭐 인크립션을 거쳐서 스타트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코드를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뒀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코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책의 저자가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이게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들어가서 안될것 같으면은 에러가 뜰 텐데 에러 메시지가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서 이걸 찾는 겁니다. Common Stage Name 찾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Start 여기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이 프로세스의 이름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요렇게 이 이름과 이거 만들 때 이름이 같단 말이에요. 왜 같으냐 하니까 다운로드 들어가서 보시면은 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Start Name 돼 있잖아요. Start Name에 여기 Common Stage Name Start Direction 돼 있죠.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Common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Common Stage Name Stage Direction. 그러니까 이름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같은 이름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찾으니까 이 프로세스가 306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306이 얘예요. 얘.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좀더 넣을 수가 있어요. 말 놓은 김에 조금만 더 하고 정리를 하죠. 어디 갔나요? 이그젬플. 파일이 워낙 많으니까 찾는 것도 벌써 일입니다. 이렇게
스토리지 여기 있네. IX 128 여기서 똑같은 걸 반복을 해서 이렇게 넣어보죠. 그래서 스타트 말고 이번에는 리모트 스토리지 넣고 얘는 인크립션 인크립션 넣고 하나 더 해서 얘는 노트 파일 이렇게 네 개를 넣었어요. 네 개 다 넣고 다시 지금 상태 스타트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프로세스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아니죠.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바로 찾을 수도 있겠네요. 볼까요? 리모트 스토리지 리모트 네임 리모트 네임이고 그리고 다음 얘는 인크립션 네임이고 얘는 노트파이어 네임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리모트부터 다 살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죠. 보다시피 이렇게 다 살아있죠. 그죠? 다 살아있죠. 리모트 네임에서 리모트 스토리지 다운로드 하니까 예, 스타트는 306번 인크립션은 인크립션 어디 갔나요? 인크립션 이름을 안 바꿔줬네. 인크립션 프로세서 넣어줘야 되는데 노트파이어 해서 다 어쨌거나 지금 스타트 프로세스만 떴어요. 다시 스타트가 아니라 얘는 스타트가 아니라 리모트니까 여기서 돼야 되겠군요. 리모트 되고 그리고 인크립션 됐고 얘도 인크립션 되고 그리고 얘는 노트파이어 되고 아 요거 뺐네요. 요 인크립션 들어가죠. 인크립션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리모트 됐고 됐습니다. 다시 그만큼만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자, 엥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 파운드 플러스 not a PID 돼 있네요. 커먼 스테이지 네임 노트파이어 다운로드 됐고 다음에 노트파이어 네임이고 다운로드고 인크립션이고 이름은 이렇게 안 정한 모양이군요. 이름을 다르게 정한 모양입니다. 이름 정한 걸 볼까요? 노트파이어 자 노트파이어 어디 있나요? 스토리지에 노트파이어 이런 리시버다 됐고 이렇게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할 것 없이 이게 다 보죠. 리모트 프로세서 리모트 네임 됐고 커먼 스테이지 됐고 프로세서 라이브 뭔가 에러 떴습니다. 뭐가 떴는지 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음 한 번 더 정리할게요.